하세요. 예빈이가 축구 하겠네요. 와우. 와우. 매칭에서 테스트까지. 와우. 됐습니다. 이것은 암소인가요? Is this a cow? Is this a cow? Okay, 그래서 is의 뜻은 있다. 이다와 있다. 이거 둘 중에 무슨 뜻일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묻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in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이일 수도 있겠네요. Okay, this는 this. 그렇죠. 어제보다 3초 빨라졌어. 대답하는 게 이것. 그 다음에 카우는 암소. 이름씨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영어에서는 하나, 자, 이름씨는 하나를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암소는 셀 수가 있죠. 근데 암소가 몇 마리라서 한 마리라서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암소 한 마리 있으면 아 이건 암소예요 또는 이게 암소입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영어에서 우리말과 다른 점은 뭐냐,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라는 말을 꼭 넣어줘요.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스럽게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것은 한 마리의 암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굳이 한 마리의 암소인가요 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거를 써줍니다. 하나라는 뜻. 와우,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묻는 문장이니까 여기서 이 뜻으로 쓰였고요. 이것은 암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이때는 물음표가 아니고 원점 찍죠. 그래서 이거는 묻지 않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암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을 때는 This is a cow. 하지만 부수가 있어? 이것은 암소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됐어. 가지고 패드도 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암소가 맞으면 맞습니다. 암소가 아니면 아닙니다.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암소입니까? 하고 싶으면 Is this a cow? Is this a cow? Is this a cow? 그랬더니 맞아가지고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오케이. 그래서 맞습니다. is은 그것이고요. 얘는 무슨 뜻이다? 이다. 여기서는. 여기에 생략된 말은 yes, it is. Okay. 그렇지. a cow. 그렇고요. 그럼 is은 뭐 대신 왔다? 네. this 대신 왔죠. 그러니까. Okay. yes, it is a cow. yes, this is a cow. Yes, it is. Yes, it is a cow. 그래서 이것은 돼지인가요? Yes, this a pig. Is this a pig? 네,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그래서 yes, it is a pig. 그렇지. Yes, it is a pig. 맞습니다. 그것은 돼지입니다. 이것은 암탉인가요? Is this a hen? Is this a hen?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요. 암탉이 아니고 수탉인데요. Well, it is a lobster. It is a 몇 가지 소리가 뭘까요? 루. 그래서 뭐? Rooster. 오케이. 들어볼까요? No, it isn't. It's a rooster. 그래서 뭐라고요? No, it isn't. It's a rooster. No, it isn't. It's a rooster.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It's not. No, it isn't a hen. 이렇게 하면 되죠. Isn't는 뭐 해주는 말일 것 같아요? It's not. 와우, 그렇지. It's not을 주는 말이고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not을 넣는 거죠. 만약에 암탉이 맞으면 It is, yes, it is a hand 했는데 아니니까 no, it is not a hand. It's a rooster. It's a rooster. It's a rooster. It's a rooster. Lobster 먹고 싶어? Lobster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요. 염소가 뭐였더라? Go. 그렇죠? 자, OA가 O입니다. Go. 네. 오케이. 그래서 야생 암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산 속에서 라는 문장이에요. 야생 암소들은 살고 있습니다. Where the goats live? 어디에서? In the mountains. Mountain. 오케이. 이거 mountain이죠. Mountains. Mountains. 그 다음에 wild goats live. Wild goats live. 오케이. 따라 읽어볼까요? Wild goats live. Wild in the mountains. In the mountains. 오케이. 흉내내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네요. Goat. 오케이. 그 다음에 돼지는? Pig. Pig. 오케이. 그래서 돼지는 갖고 있습니다. A pig has. A pig has. A pig has. 작은 꼬리를? A small tail. A small tail. Tail. 오케이. 그럼 has의 뜻은? 가지고 있다. have하고 똑같은 뜻인데요. 한 마리일 때는 have 대신에 has를 씁니다. 하나는 tail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암탉은? 암탉. hen. hen. 오케이. 그래서 검은 암탉이 났습니다. A black hen laid. 오케이. 하얀 달걀들을? White eggs. White eggs. A black hen laid. White. White. X. X. Okay. Black and lay. White X. Hen. Okay. 그 다음에 그것은 뭐뭐이다? It is. It is. 주여서는? It. It. It is. 그것은 매우 빨라요. It is very fast. It is very fast. It is. 어? 거기 시험지 없어? 뛰어났을 건데? 소위 책에 한 건 너 있나? 그래? 선생님은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 그건 그냥 놔두고 오늘 패드로 가세요. It is.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고 토끼는? Rabbit. Rabbit. 오케이. 그래서 토끼들이 달립니다. That is long. 매우 빠르게. That is run very fast. 오케이. 그 다음에, 이다, 있다인데, 비동사인데, it, he, she와 it is, she is, he is. is. 오케이. 그래서 저 돼지는 매우 뚱뚱해요. That pig is very fat. That pig is very fat. is. 오케이. 안 켰어. 그 다음에 그것은? It. It. 뭔가 한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연필이에요. It. 오케이. 그 다음에 개는? Dog. Dog. 오케이. 이건 내 개예요. This is my dog. Dog. 오케이. 그 다음에 암소는? Cow. Cow. 오케이. 그래서 암소가 있습니다. There is a cow. 오케이. 들판 위에? In the field. Okay, there is a cow in the field. Cow. Okay, 그 다음에 수탉은? Rooster. 그렇지. Rooster. Rooster. Okay, 그래서 저 암탉은 매우 시끄러워요. Rooster is very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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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That rooster. 테스트 자꾸 돌아오고 있네. That rooster is very loud in the morning. 아침에 rooster 하고 싶어서 운동 말이에요. 말은 horse. horse. 오케이.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말 타는 것을? Riding a horse. 태도 해야 돼. 태도. Riding a horse. 그러면 선생님하고 말하기 테스트 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horse. 오케이. 했잖아. 오늘 했는데. 그렇죠? cat. 오케이. 그래서 저 고양 아 그 고양이가 놀고 있는 중입니다. The cat is playing. The cat is playing. cat. 오케이. 그것은 뭐뭐이니? Is it? Is it? 오케이. 이는 그것은 뭐뭐이다고. Is it? 무슨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매우 빠르니? Is it?
is it very fast? 잠깐만 기다려. Is it? 오케이, 잘했습니다.